마음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가? 요즘 국제 뉴스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보도 소재는 우크라이나 사태다. 우크라이나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나라의 지리적 위치가 우리처럼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완충지대이기 때문이다. 다들 알다시피 완충지대에 속한 나라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 강대국들의 흥정 결과에 따라 그들의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이런 완충지대에 속한 나라의 운명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38선이 이를 상징한다. 임진전쟁 때도 명나라와 일본이 38선 경계에 가깝게 조선을 남북으로 분할 점령하려 했다. 이런 불행한 기억을 가진 나라이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강 건너 부릴 수 없다. 내가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종교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그리스도교 한 분파인 정교회 신자가 종교 인구에서 지배적 다수를 차지한다. 사실상 우크라이나 국교에 가깝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정교회 신앙이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물론 나의 관심은 정교회가 우크라이나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는 데 있지 않다. 평화에 대한 종교의 근본 가정이 갖는 실효성을 검증해 보는 데 있다. 신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케네스 월츠는 자신의 대표 저작 인간국가 전쟁, 전쟁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서 전쟁은 강대국 간 세력 균형이 무너질 때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주장을 펴기에 앞서 심리적 요소가 전쟁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과 가정을 비판하였다. 이른바 인간의 본성이 공격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가정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종교는 인간 본성을 변화시키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정작 이 작업이 역사에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는 이유를 들어 종교도 비판했다. 그는 심리적 요소가 사회 현상의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막연하고, 인간이 완전히 이성적이거나 남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정적 변수가 될수 없다고 보았다. 독재 국가나 특정 국가가 자국 내부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는 가정을 비판하였다. 변덕스러운 독재가가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들이 무르익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세력 관계의 변화 같은 것처럼 말이다. 그는 거시적 사회 조건들의 변화가 평화를 깨뜨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일 뿐 개인이나 국가의 이탈이 원인이 아니라고 본 셈이다. 그러면 그 주장대로 종교는 전쟁을 막을 수 없는 것일까? 내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교 신자 가정에 머물러서 그 가설을 검증해 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13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고, 그들은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여차하면 국경을 넘어 침공할 태세다. 이에 비하면 우크라이나 병력과 무기는 보잘것없다. 유사시 미국과 나토가 도와주겠다고 공언하지만, 열전으로 비화하면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나토의 우크라이나 무력 개입으로 전쟁이 유럽 전역, 심지어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은 우크라이나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유럽 동쪽에서 군사력으로 최강인 러시아를 그들만의 힘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와 종교인은 어떻게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정교의 지도자들이 국민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교하고, 실제 이를 국민들이 따른다고 가정한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다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정작 푸틴이 국제 여론을 조종하는 미국의 화가나 침공을 명령하는 것이다. 러시아군이 푸틴 명령을 따라 국경을 넘어 진군하는데도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이 싫고, 성직자들의 요구를 거스르기도 싫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의 군사 점령을 수용한다. 한술 더떠 러시아가 바라는 대로
구소련 체제에서처럼 러시아 영향권 안으로 들어간다. 국민들이 누리는 마음의 평화만 깨뜨리지 않으면 러시아의 지배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이로써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이 끝나게 되고, 양국 군인은 물론 주민 어느 누구도 피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적어도 나의 경험 세계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신자들에게 기회가 닿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하곤 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나요?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요. 그러면 돌아오는 답은 거의 같았다. 천만에요. 매일 여러 걱정거리로 심란하답니다. 설사 걱정거리가 없어도 딴 생각을 하느라 마음이 평화롭진 않지요. 수도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자주 하곤 했는데 역시 비슷한 답을 들었다. 때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긴 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지속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에게 답한 이들이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으나 평균 이상의 노력을 하는 이들이었기에 마음의 평화가 전쟁을 방지한다는 가정은 말 그대로 비현실적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정교회 신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7월 볼리니아 지방에서 카톨릭 신자인 폴란드 주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한 경험이 있다. 이 학살 때 우크라이나인들은 250여 가지의 살인 방법을 동원했다. 나치도 쓰지 않는 방법들이었다. 이 학살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간에 존재하던 역사적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폴란드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학살이 일어난 지역의 폴란드인들은 우크라이나 주민들과 아주 오랫동안 사이좋은 이웃으로 살고 있었다. 그러던 이들이 지역의 지배자가 폴란드에서 나치로 바뀌자 독립을 명분으로 폴란드인을 학살한 것이다. 이런 전례에 비춰볼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할것 같지는 않다. 국제뉴스에서 전달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이미지도 무용총을 들고 사격 연습을 하거나 러시아와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모습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 앞의 가정은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 이미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의 평화는 오래전에 깨졌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행보에 대해 오랫동안 화가 나 있었다. 그런데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의 세력 균형을 깨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균형이 깨지면 언젠가는 서유럽 국가들 전체가 러시아에 대항하게 될 것이다. 이 사태가 러시아에 이로울 리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다시 러시아와 유럽 간 완충지대로 만드는 선에서 타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타협이 되면 서유럽 국가들과 러시아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양쪽 세력의 원한이 사무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케네츠 월체의 이론이 적어도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맞을 것 같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종교적 가정은 자연스레 기각된다. 월치의 이론은 고도의 추상성을 띠고 있기에 반드시 맞는다고 할수 없다. 현실과 역사에는 그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그의 첫 번째 전쟁에 대한 이미지, 즉 심리적 요소가 전쟁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가정에 대한 비판은 종교의 큰 도전이다. 아마 종교들은 예외 사례를 거론하고 싶을 것이다. 일례로 가톨릭은 일부 성인이나 그리스도교의 창시자라 할수 있는 예수 등을 통해 종교가 인간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일시에 인류의 본성을 변화시켜 세상의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말은 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정당한 전쟁 이론이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런 어려움을 뒷받침한다. 냉정하게 말하면 종교는 월치의 비판을 넘어서기 어렵다. 그래서 겸허하게 월치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월치라고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겠는가? 그도 전쟁을 막기 위해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종교인들은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